안녕하세요. 에코파워팩입니다. 오늘 BMW 320D 차량이 도착했고요. 에코파워팩을 장착을 했습니다. 자, 에코파워팩 장착 위치는 저희가 트렁크에 설치를 해드렸고요. 네, 트렁크를 열었을 때 네, 트렁크 공간을 100% 이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작업을 했습니다. 자, 에코파워팩 장착 위치는 트렁크 이쪽 카바를 열시게 되면은 이렇게 메인 배터리가 위치했고 그 위쪽으로 저희가 벨크로 테이프와 케이블 타이어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고정을 해드렸습니다. 자, 그리고 보시다시피 모든 배선은 처음부터 끝까지 독일 퇴사에 복근면 테이프를 이용해서 저희가 흡음 처리를 해드렸고요. 그리고 이제 제 에코파워팩 출력단 쪽과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 입력단 쪽에 ANS 휴지를 이용해서 이중으로 이제 안전하게 에코파워팩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해드렸습니다. 자, 그리고 작업한 모델은 에코파워팩 10C 모델로 12V 입력만 들어오게 되면 14.7V로 승합을 시켜주는 차저가 안에 내장이 되어 있고요. 15A로 급속 충전을 해주기 때문에 약 40분 정도만 운행을 하시게 되면 100% 완충이 돼서 블랙박스 사용 전류값 320mAh 기준했을 때 주차 녹화를 약 30시간 정도 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인산철 배터리이기 때문에 2000회 이상 충방전이 가능해서 5년 이상의 수명을 자랑하고요. 그리고 에코파워팩은 현대해상 5억 원 배상물 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KC 인증, KN41 자동차 내성 인증, 미국 FCC 인증, 유럽 CE 인증까지 여러 가지 인증을 받은 국내 최고의 배터리입니다. 자, 이상 에코파워팩이었습니다.